구독을 눌러주세요.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안녕. Play and enjoy 함께 즐겨요. Let's go. 놀아와요 Play and enjoy. Play and enjoy 친구들 안녕. 조이 동학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오늘 조이가 들려줄 이야기는 토끼와 자라 이야기예요. 자, 그럼 동화극장 시작해볼까요? 쪼이쪼이 얍!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바닷속 용궁에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이 살았어. 그러던 어느 날 용왕이 아주 큰 병에 걸렸지 뭐야? 아휴, 소문난 의원도 용한 약도 소용없으니 이제 어쩐단 말이요. 신하들은 어쩔 줄 몰라 애만 태웠어. 그러던 중 용왕이 아프다는 소문이 멀리 퍼지자 하늘나라 도사가 찾아왔어. 용왕님 병의 약은 딱 하나. 바로 토끼의 간뿐이오. 신하들은 땅에서 숨도 못 쉬는데 누가 가냐며 야단이 났지. 그때 자라가 나섰어. 제가 갈게요. 저는 땅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자라의 말을 들은 문어는 자라에게 토끼의 모습을 그려주었어. 이 토끼라는 생물은 아주 재빠르고 거기다가 똑똑하기까지 하여 육지에 사는 동물도 이 토끼한테 깜빡 속아 넘어간다네. 그러니까 자라 대신도 조심해야 할 것일세.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라는 넘실넘실 파도를 넘고 넘어 드디어 땅에 도착했지. 땅에 도착한 자라는 산을 굽이굽이 넘어 토끼를 찾고 있었어. 저기요! 저 이렇게 두기는 쫑긋, 빨간 눈은 똘망똘망하고 입은 뾰족 튀어나오고 꽁충꽁충 뛰어다니는 토끼 못 봤어요? 자라는 여기저기 묻고 또 물었지만 토끼를 보았다는 동물은 없었어. 그런데 그때 저쪽에서 무언가 꽁충꽁충 뛰어오는 거야. 그림과 똑같이 생긴 것이 틀림없는 토끼였어. 찾았다. 이제 저놈을 데려가면 용왕님이 나에게 엄청난 상을 내리시겠지? 자라는 찔듯이 기뻤지만 토끼를 속이기 위해 점잖게 인사했어.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토끼님 아니신가요? 거 누군데 날 찾는 거요? 어디서 또 소문은 들어가지고. 아유, 듣다 말아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은 용궁에서 올라온 자라님이 올시다. 토끼님이 하도 똑똑하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모시러 왔지요. 외모 말고 똑똑한 거요? 내가 좀 똑똑하긴 하지. 근데 제가 용궁같이 따라가면 무슨 좋은 일이 저한테 있는데요? 용왕님께서는 육지동물 중에서도 똑똑하기로 소문난 토끼님을 매우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저를 따라 용궁으로 가신다면 용왕님께서 높은 벼슬과 금은보화를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갑자기 이게 은행제야?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오케이! 고! 자라야, 나는 용왕님께서 직접 찾으시는 아주 귀한 몸이니 나를 모시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거라. 자, 그럼 슬슬 출발해볼까? 토끼는 잘난 체하며 자라의 등에 홀짝 뛰어올랐어. 예예, 그럼요.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리석은 놈. 간이나 잘 챙기고 있어라, 이놈아. 자라는 토끼를 비웃으며 용궁으로 향했어. 바닷속으로 한참을 내려가니 눈부신 용궁이 보였어. 토끼는 용궁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지. 용궁으로 들어간 자라는 용왕 앞으로 토끼를 데려왔어. 당신이 이곳의 왕 용왕이요? 그렇소.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소. 뭐, 자라 덕에 편하게 오긴 왔는데 그래서 저한테 부탁할 것이 있다면서요? 최근 들어 심신이 약해져 이런저런 방법을 찾던 중
토끼의 간을 먹으면 금방 나을 것이라고 해서 당신을 여기까지 부르게 된 거요. 아, 그러니까 토끼의 간이 필요해서 나를 불렀다? 어? 잠깐만, 뭐라고? 토끼의 간? 어, 어서 토끼의 간을 대령하라! 어, 이게 무슨 일이야? 토끼다요! 토끼는 화들짝 놀랐어. 다리가 후들후들, 눈앞이 캄캄해졌지. 그때 때가 번뜩 생각났어. 아이고, 용왕님!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제가 그만 간을 집에다가 쏙 놓고 왔지 뭡니까? 뭐라고? 이놈아! 어찌 간을 빼놓고 살 수 있겠느냐? 아이고, 아이고, 진짜 답답하네. 못 믿겠다면 당장 내 배를 갈라먹어라. 내 간을 탐내는 자가 많아서 항상 바위 밑에다 숨기고 다닌단 말이야. 토끼가 어찌나 큰 소리를 치던지 용왕과 대신들은 깜빡 속아 넘어갔어. 과연 듣고 보니 그렇구만. 잘하네 이놈! 어찌 간도 없는 토끼를 데려올 수 있냐 말이냐? 아, 저... 그게... 그럼 어서 가서 간을 가져오더라. 그러면 금은보화도 주고 내 높은 벼슬도 내놓으리라. 아, 뭐하고 있어! 어서 토끼님을 모시고 간을 찾으러 가시오! 토끼는 다시 자라등에 올라타 땅으로 향했어. 이 못된 녀석! 감히 나를 속여? 이 세상에 간을 넣었다 뺐다 하는 동물이 어딨냐? 이 멍청한 놈! 아이고, 아, 토끼님! 이제 와서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어,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용왕한테 가서 전해라. 남의 간을 훔치려는 그 못된 심보부터 고치라고! 흥! 토끼는 잽싸게 산속으로 사라졌어. 자라는 용왕이 무서워 용궁으로 내려갈 엄두도 못 냈지. 아휴,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아, 용왕님의 병은 어찌할꼬. 한참을 울고 있는 자라를 보다 미안해진 토끼는 자라에게 무언가를 내밀었어. 자, 비록 내 간은 줄 수 없지만 입지에서 산삼은 못 고치는 병이 없으니 용왕님께 갖다 드리면 병이 다 나으실 거야. 우와, 정말? 고마워 토끼야. 자라는 얼른 용궁으로 가서 토끼가 준 산삼을 용왕님께 올렸고 산삼을 먹은 용왕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어. 그날 이후 용왕은 약속대로 자라에게 큰 벼슬과 상을 내려주었대. 옛날 옛날 깊은 바닷속에 인어들이 살고 있는 궁전이 있었어. 이곳에는 바다의 왕 트리톤과 그의 딸들이 살고 있었지. 그 중에 호기심 많은 막내 인어 아리엘은 바다 위의 세상이 항상 궁금했었어. 바다 위는 어떤 세상일까? 우리처럼 지느러미 꼬리를 가진 인어들은 없겠지? 당연하지. 사람들은 두 다리로 걸어다니기도 하고 바다를 지나다닐 땐 배를 이용하기도 해. 우와, 그럼 멋진 왕자님도 있을까? 하지만 아리엘, 바깥 세상은 위험하니 항상 얼씬도 하지 말라고 배악해서 말씀하셨잖아. 안 되겠어. 내가 아빠한테 말해보겠어. 아리엘! 아리엘은 트리톤 왕에게 찾아가 바다 위로 올라가고 싶다고 얘기하자 왕은 크게 화를 내며 말했어. 바깥 세상은 위험하다고 누누이 말하지 않았니? 인간들은 바다 생물을 위협하고 오염하는 존재. 하지만 그럼 인간에게 가까이 가진 않을게. 이 아비마를 거역하는 게냐? 어서 쏙 물러나거라! 궁전을 나온 아리엘은 여전히 바다 위의 세상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지. 에휴, 태아께 혼날 줄 알았어요, 공주님. 그러니까 태아의 말씀대로.
니모, 이것 봐. 인간들의 물건인가 봐.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 응? 이렇게 하는 건가? 완전 시원해. 어? 머리 빗는 건가 봐. 우와, 완전 시원하다. 이것 봐, 머릿결도 엄청 좋아졌지? 공주님! 인간들의 물건은 정말 굉장해. 니모, 우리 아버지 몰래 바다 위에 올라갔다 오지 않을래? 하지만 폐하께서 방금 나가지 말라고 말씀을... 나 먼저 간다! 어? 공주님! 아, 공주님! 바다 위로 올라와 보니 커다란 배 한 척이 보였어. 그곳엔 파티가 열리고 있었고 그중 왕자님도 보였지. 니모, 저기 봐. 저분이 왕자님일까? 아, 너무 멋있다. 공주님, 폐하가 아시면 진짜 큰일 나요. 니모, 저기 봐! 배가 가라앉고 있어! 어서 왕자님을 구해야 돼! 왕자님! 왕자님! 정신 차려보세요! 죽은 거 아닐까요? 안 돼! 왕자님! 왕자님! 살았나 봐! 당신이 절 구해주셨나요? 아, 네. 그렇다면 제가 보상... 왕자님! 어디 계세요, 왕자님! 어, 왕자님! 왕자님을 찾았다! 왕자님! 저기요! 저기요! 그렇게 바닷속으로 내려온 아리엘은 트리톤에게 이 사실을 들켜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아리엘은 그날 이후에도 왕자님을 매일 밤 그리워했어. 니모, 어떡하면 왕자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공주님, 지금 벌써 그 얘기만 35번째 하고 계세요. 아니, 폐하께 그렇게 혼나고도 왕자님이 보고 싶으세요? 인간이 되면 왕자님과 결혼할 수 있을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공주님? 우르슬라를 찾아가면 날 인간으로 만들어줄지도 몰라. 네? 누구요? 그 바닷속 최고 마녀 우르슬라를 찾아간다고요? 니모, 아버지에겐 꼭 비밀로 해줘. 다녀올게. 공주님! 공주님! 아리엘은 곧장 우르슬라를 찾아갔어. 우르슬라의 마법 실력은 엄청나지만 오래전 트리톤의 미움을 받아 혼자 동굴 속에서 살고 있었지. 어허, 이게 누구야? 트리톤의 막내딸 아리엘 아니야? 여기까지는 어쩐 일로? 제가 인간이 될 수 있나요? 인간을 사랑하게 됐나 보지? 그럼 너도 인간이 될 수 있지. 정말요? 그럼 정말이지. 이 우르슬라의 마법 한 방이면 넌 인간과 사랑에 빠질 수도 있단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돈을 드리면 되나요? 그거 말고 단 하나, 너의 목소리만 나에게 준다면. 제 목소리요? 그래, 네 목소리. 네 목소리만 나에게 주면 넌 말도 할 수 없게 되고 노래도 부를 수 없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지. 그럼 왕자님을 만나도 어떻게 말? 너의 그 예쁜 얼굴과 늘씬한 몸매라면 말 못하는 거 하나쯤이야 문제될 게 없지. 어때? 싫다면 돌아가도 좋아? 아니요! 할게요! 곧바로 우르슬라는 아리엘에게 마법을 걸어 아리엘의 목소리를 가져왔어. 그 순간 아리엘의 몸은 번쩍번쩍 빛나기 시작했지. 이거 하나만 기억하렴 아리엘. 인간이 되어서 왕자와 결혼하지 못하면 넌 영원히 물거품이 될 것이야. 우르슬라의 마법으로 인간이 되어 어느새 육지에 도착해 있었어. 겨우 눈을 뜬 아리엘은 두 다리가 생긴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지만 우르슬라 말대로 아름답던 목소리는 당연히 나올 리가 없었지. 공주님, 결국 우르슬라의 저주에 걸리셨군요. 폐하가 아시면 진짜 큰일 나실 것 같아요.
하실 거예요. 난 괜찮아. 아빠에겐 비밀로 해줘. 어? 공주님! 왕자님이에요! 왕자님! 왕자님? 저기 아가씨,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아, 목소리가 안 나오지. 아, 말을 할 수 없나 보군요. 우선 여기는 바다 근처라 위험하니 성으로 갑시다. 성으로 간 아리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왕자는 아름다운 아리엘의 모습에 점점 사랑에 빠졌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왕자와 아리엘은 마침내 결혼하게 되었지. 오늘 제 결혼식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옆에는 오래전 제가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했을 때 저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많은 축복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왕자님, 왕자님을 구해준 건 바로 저예요. 에? 아니, 그게 무슨... 제 목소리 기억 안 나세요? 아니야, 왕자님! 왕자님을 구해준 건 나라고요! 맞아, 이 목소리였어요. 왕자님을 드디어 만나뵙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왕자님! 지금 거짓말에 속고 계신 거예요! 진짜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 미안하오. 왕자님, 제발! 이렇게 된 이상 내 진짜 은인과 결혼식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자는 공주의 거짓말을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결혼식을 올렸지. 아리엘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슬퍼할 수밖에 없었어. 그때 트리톤 왕이 아리엘 앞에 나타났지. 감히 내 딸에게 저주를 걸고 거짓말을 해! 가만두지 않겠다! 야! 거의 다 됐는데 트리톤,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다니. 오늘은 기필코 내 손으로 널 죽이고 말겠어. 야! 에르슬라는 트리톤과 결투를 벌렸다. 한참이 지나 에르슬라는 결국 죽게 되었고 아리엘은 잃었던 왕자님! 목소리를 되찾게 되었지. 왕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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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보세요! 보세요. 괜찮으세요? 왕자님, 전 오르슬라한테 목소리를 빼앗겨 제가 왕자님을 구했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미안하오. 내가 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하는데 내가 미련했소. 날 용서해 줄 수 있겠소? 그럼요, 왕자님. 그 후 목소리를 되찾은 아리엘은 왕자님과 결혼식을 올렸고 마녀의 저주도 풀리게 되었지. 그 후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대. 옛날 옛날에 하늘나라 임금님의 딸 직녀와 하늘나라 목동인 견우가 살고 있었어. 직녀는 부지런하고 옷감을 짜는 솜씨도 좋아 하늘나라 사람들은 옷감 걱정 없이 살았지. 견우는 어찌나 소를 잘 몰고 밭을 잘 가는지 하늘나라 사람들은 농사 걱정 없이 살았어. 꽃이 만개한 어느 봄날 견우와 직녀는 꽃밭 한가운데서 마주쳤어. 너무 아름다워요, 직녀님.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요. 저도요. 너무 멋지세요, 견우님. 둘은 첫눈에 반했고 사랑에 빠졌지. 둘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하늘나라 농사는 엉망진창이 되었고 사람들은 옷을 만들어 입을 수도 없게 되었어. 그러던 어느 날 하늘나라 임금님은 몹시 화가 나 견우와 직녀를 불러들였어. 내 도저히 너희 둘 때문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구나. 너희 둘 때문에 이 하늘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어. 견우, 너는 동쪽 끝으로 가고 직녀 너는 서쪽 끝으로 가거라. 단 1년에 딱 하루 7월 7일은 하늘나라 한가운데서 내 만나게 해주마. 견우님. 견우와 직녀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일을 했지. 직녀님,
보고 싶어요, 직녀님. 견우님, 너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렇게 일곱째 달, 일곱째 날이 되었어. 견우와 직녀는 하늘 한가운데로 달려갔지. 그런데 은하수가 둘을 가로막고 있는 거야. 직녀님, 1년에 한 번인데 이렇게 앞에 두고도 볼 수가 없네요, 직녀님. 견우님, 견우님. 둘은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애타는 마음에 눈물만 흘렸지. 그때 울고 있는 견우와 직녀 앞에 까마귀와 까치들이 하늘로 올라왔어. 견우 직녀님, 두 사람이 은하수를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만들어줄게요. 걱정 마세요. 까, 까, 까. 까마귀와 까치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어 긴 다리가 만들어졌어. 견우와 직녀는 까마까치 다리를 한 달음에 달려갔어. 보고팠던 마음에 두 사람은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 해마다 7월 7일이면 견우와 직녀가 까마까치 다리 위에서 만난대. 까마까치가 놓은 다리를 오작교라고 부르고 그날 내리는 비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 기뻐서 흘리는 눈물로 칠석우라고 부르고 그 이튿날 아침에 내리는 비는 이별의 눈물이라고 전해오는 이야기야. 옛날 옛날 어느 왕궁엔 사랑스러운 아로미 공주의 생일날이었어. 공주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임금님은 공주를 찾아갔지. 생일 축하한다. 우리 공주 무엇이 갖고 싶니? 이제 저는 인형도 소꿉놀이도 다 지겨워요. 다른 장난감이 갖고 싶어요. 우리 공주가 필요한 건 무엇이든 선물해줘야지. 와, 정말요? 그럼 저는 아버지의 황금궁이 갖고 싶어요. 어? 아유, 그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소중한 물건이라. 너무해. 내가 갖고 싶은 건 뭐든지 다 갖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내 생일인데. 일을 어쩐다. 그래, 너에게 선물로 주마. 하지만 소중한 물건이니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네, 아빠. 황금공을 받은 공주는 곧바로 밖으로 나와 신나게 공놀이를 했어. 그러다 그만 황금공을 연못에 빠뜨렸지 뭐야. 내 황금공! 아빠가 잃어버리지 말라 그랬는데 어떡해. 공주님, 울지 마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말소리에 공주는 깜짝 놀라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 여기에요, 여기! 개굴! 뭐야! 징그러운 개구리잖아! 저리 가! 근데 개구리가 어떻게 말을 하지? 그건 사정이. 아, 그것보다 우선 공주님의 공을 찾아야죠! 맞다, 내 공! 공주님께서 제 부탁을 들어주신다면 제가 공주님의 황금공을 찾아드릴게요. 정말? 무슨 부탁인데? 그건 공주님이 저의 신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예쁜 공주가 너같이 징그러운 개구리랑 어떡해. 그럼 황금공을 못 찾으셔도 상관이 없으신가요? 아, 그건... 이걸 어쩌지? 일단 알겠다고 하고 공을 찾으면 얼른 도망가야지. 그래, 그럴 테니까 얼른 내 황금공을 찾아줘. 네, 공주님, 금방 다녀올게요. 개구리는 곧바로 연못으로 사라졌어. 얼마 후 개구리는 황금공을 들고 나타나 공주에게 던져주었지. 무척 기뻐하며 곧바로 성으로 돌아가는 공주에게 개구리는 소리치며 말했어. 황금공을 찾아오면 제 부탁을 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야, 이 바보 개구리야. 아까도 말했지만 공주랑 개구리가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네롱. 공주는 개구리를 남겨둔 채 성으로 돌아갔고 혼자 남겨진 개구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지. 그날 저녁 왕과 공주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중 누군가 공주를 찾아왔어.
공주님! 밖에서 공주님을 애타게 찾으시는데 이 시간에 공주를? 누군지 알겠느냐? 아니요. 절 찾아올 사람이... 공주님! 저예요! 저 개구리가! 이게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겠니? 저 그게 사실은... 아버지가 저한테 황금공을 주셨잖아요. 공주는 왕에게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주었어. 그래도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네가 개구리의 부탁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황금공을 찾았다면 그와의 약속을 지켜야지. 공주는 왕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어. 궁전으로 들어간 개구리는 펄짝펄짝 뛰어 공주의 옆자리에 앉았어. 공주의 실례를 용서해 주시게. 우리도 이제 막 식사 중이었으니 함께 하시오. 말씀은 감사드리오나 저는 공주님의 음식을 나눠 먹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뭐? 내 음식을 개구리랑 같이 먹는다고? 아 진짜 싫어요. 아로미! 전 이만 방으로 들어가야겠어요. 공주가 일어나자 개구리도 공주를 뒤따라갔어.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공주는 깜짝 놀랐어. 이 징그러운 개구리가 어디로 올라와? 공주님, 저희는 부부라고요. 자고로 부부란 언제나 함께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공주와 개구리는 궁전에서 매일매일 함께 했어. 밥을 먹을 때나 산책을 하거나 잘 때도 늘 같이 있었지. 항상 혼자 지내던 공주에게 개구리는 좋은 친구가 가요? 되어주었고 공주도 그리 싫지만은 않았어. 공주님, 기억나세요? 여긴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잖아. 네, 맞아요. 공주님, 오늘 제가 마지막 부탁 하나 할게요. 이 부탁 들어주시면 더 이상 공주님을 귀찮게 안 할게요. 뭘 새삼스레. 그래, 무슨 부탁인데? 저랑 뽀뽀해 주세요. 뭐? 야! 난 아직 첫 키스도 안 해봤어! 제 마지막 부탁이에요, 공주님. 뭐, 마지막 부탁이라니까. 못하겠어! 나 도저히 안 되겠어! 공주님, 얼른 피하세요! 그게 무슨... 안 돼! 개구리야, 정신 좀 차려! 공주님, 괜찮으세요? 지금 내 걱정할 때야! 얼른 궁전으로 가자! 저에겐 그럴 시간이 없어요, 공주님. 어서 저한테 뽀뽀를...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얼른이 얼른. 알겠어. 하면 되잖아, 하면. 공주와 입맞춤을 한 순간 개구리의 몸에선 번쩍 빛이 나더니 잠시 후 눈앞엔 개구리가 아닌 잘생긴 왕자님이 나타났어. 공주는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 믿을 수 없었지. 공주님, 드디어 제 저주를 풀어주셨군요. 응? 그게 무슨... 제 소개를 다시 하죠. 저는 이웃나라 왕자입니다. 사실 오래전 마녀의 저주에 걸려 개구리의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죠. 그래서 전 공주님과 하룻밤을 보내야 했고 공주님께 키스를 받아야 했어요. 이렇게 절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후 둘은 왕에게 찾아가 마녀의 저주에 대해 얘기해 주었어. 어허, 그런 일이. 여튼 저주가 풀렸다니 참 다행이구나. 공주, 이처럼 외모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거라. 네, 알겠어요, 아빠. 태야, 제가 개구리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계속 제 옆을 지켜준 공주님께 청혼을 하고 싶습니다. 오호, 공주, 네 생각은 어떠냐? 아빠도 참 좋아요. 왕자의 청혼을 받아들인 공주는 얼마 후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고 둘은 평생 행복하게 살았대.